웹툰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웹툰을 만화에 포함시키는 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웹툰을 만화에 포함하고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 사용 확대를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용됐던 만화와 웹툰이 법적으로 구분이 되면서 진흥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툰주도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혼용이 됐던 만화와 웹툰이 법적으로도 분명하게 이제 구분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슈는요.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좀 선택을 하신 이슈인데 웹툰 좋아하시나요? 전문 분야입니다. 나 전문 분야입니까? 네. 그렇다면 웹툰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대학 갈 때 제 네. 원래 목표는 어디였냐면은 네. 충남에 있는 공주 영상정보대학 애니메이션 학과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수능 점수 너무 잘 나왔어요. 도저히 아까워서 네. 거기를 못 가고 이제 다른 학교로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취미생활로 그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 나이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돈을 벌면은 제작을 한번 애니메이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웹툰하고 이제 웹소설 라이트 노벨 같은 경우에 지금은 플랫폼에서 주로 이제 배급을 합니다. 과거에는 만화라고 하면은 일정한 이제 기성의 화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연세 씨라든지 뭐 허영만 씨라든지 박진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화백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문화생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체라도 비슷한 이제 어시스턴트들이 그려내는 그런 이제 공방 형태로 수작업이 이루어졌다면은 지금은 조금 특성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식의 기업화 되어 있는 그림 따로 또 스토리 따로 이래서 기업화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해 있는 상황이고 산업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산업화가 됐다는 얘기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산업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대표적인 작화를 잘하는 데가 이제 클램프 같은 경우 제 때는 이제 클램프 X라든지 이런 이제 만화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런 클램프사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만화 작화들을 하고 있는 퀄리티 높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웹툰 그 개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나 혼자 레벨업 이런 웹툰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랫폼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또 만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일본 플랫폼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K 플랫폼이 K 이제 웹툰들 그리고 웹소설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는 웹툰과 만화가 혼용되다 보니까 웹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여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툰과 만화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웹툰은 플랫폼에서 주 단위로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2회 이렇게 연재를 하고 만화는 옛날에 초창기 만화 같은 경우는 거의 단행본으로 나오거나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 스포츠 신문에 이렇게 지면으로 나왔었거든요. 요게 이제 모아가지고 단행본이 되거나 아니면 월간 보물섬 이런 거에 IQ 점프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그게 모아서 단행본이 되거나 이랬었는데 요즘은 색채까지 칠해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웹툰 작가들의 혹사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웹툰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좀 기울이고 새로 체계를 정비한다는 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정의는 이제 따로 하더라도 웹툰을 만화에 포함시켜서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 사용을 확대 장려하고 있다라는 측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툰 작가들의 혹사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법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법적 보호 태도를 만든다는 데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만화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표준 계약서 사용 시에는 재정적인 지원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K-콘텐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한발적으로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 웹툰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개도 방안이 마련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출발이 좋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식와이프님께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 웹툰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파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만화와 웹툰 사이에 그 괴리유 간극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일반적인 국민에게는 좀 뒤늦게 알려진 그런 사실인 것 같고요. 아마 업계에서는 이 문제로 좀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수출 산업이 우리나라 뭐 반도체, 자동차를 넘어서 콘텐츠도 해외로 많이 지금 수출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우리가 봤었던 만화라고 한다면 만화책방에서 이제 만화책 보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주쌤도 만화책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일본 만화책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그때 꽃보다 남자라는 순정 만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화를 드라마화하거나 애니메이션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만화를 뭐 드라마화시킨다든지 뭐 애니화시킨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었고 일본 이제 드라마가 다시금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로 리메이크화 되는 게 좀 점점 이렇게 좀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는 웹툰도 이제 드라마로 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성장이 되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나 웹툰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해외 콘텐츠 중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시리즈들이 일단은 먹방, 뭐 육아 내지는 뭐 놀이 내지는 이런 그 만화적인 부분들이 사실 콘텐츠로서 일반적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개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좀 그런 수출의 발판이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증시 상장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그런 웹툰 시장의 성장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만화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그림도 있겠지만 사실 폰트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폰트 관련된 섹터들도 저는 사실 산돌이라는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폰트 관련 종목들이 뭐로 엮일까 고민을 해봤었는데 웹툰 쪽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카카오 웹툰 쪽에서도 이 산돌이랑 계속해서 이 폰트 지업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웹툰 시장 성장세에 따라 이런 폰트 관련 종목들도 좀 낙수 효과를 받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관련 시장 성장세 좀 눈여겨보면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웹툰 시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웹툰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관심 있게 보는 정도여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선별하신 웹툰 관련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미스터 블루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까 이제 주 와이프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그 웹툰 일본에서는 그 만화를 드라마화하거나 애니화하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 분기점에 거의 다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달려라 하니 이진주 씨 작품이죠. 그리고 나르라 슈퍼보드 허영만 씨 작품이죠. 이런 거 애니화 한 다음에 꽤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대규모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영웅기병 라젠카하고 그다음에 그 해모수라는 그 작품이 있었거든요. 무슨 탱크였는데 그런 이제 작품들이 대형 작품들이 나와요. 그 작품들이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한 정도가 아니라 특히 라젠카 같은 경우는 망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는 이제 예약 그 기자 회견까지 할 정도로 쫄딱 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완전 사정화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담아보고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황성이나 야설록, 사마달, 화승남 등의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랫동안 만화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과거에 무역 그 만화를 많이 만드던 분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야설록 같은 분이 이제 흑사품이나 백사품, 적사품 이런 거 만들었던 분으로 기억이 나고 어떤 많은 이제 무협 작가들 갖고 있는데 이분들 작품은 아직은 조금 이제 부족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최근에 이현세 씨 같은 경우에 새로 네이버에 이제 웹툰을 만들고 올리시는데
이제 늑대처럼 홀로라는 작품이었던 걸 다 기억나는데 지금 다른 이제 구세대의 극화체 작가들은 가지고 있는 기본 작품을 스캔 떠가지고 올리는 정도거든요. 만약 이것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올린다면은 아마 미스터 블루 조금 더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원작 웹소설도 연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웹툰 콘텐츠를 자체 제작한 후에 직접 유통과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단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고 또 거기다가 무중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급등한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현재 2,700원 정도 장기 평타 가격대면은 이 자리가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은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나 혼자 레벨업, 나홀랩의 배급사입니다. 나홀랩이 최근에 이제 작년,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쯤에 완결이 되고, 올해 초부터 외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화가 되게 좋습니다. 원래는 웹소설 원작인데, 웹소설은 저도 웹소설을 읽어봤는데, 망작도 아니지만 명작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했거든요. 한 1, 2% 부족했는데 그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부분들 또 작화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웹툰화했을 때 훨씬 더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게 이런 나홀랩 같은 고퀄리티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일본 차트에서도 1위까지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DNC 미디어 웹툰 관련주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웹툰뿐만 아니라 라이트노벨, 라노벨도 지금 같이 배급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들을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두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있고요. 카카오 웹툰이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는 카카오 웹툰도 있고 웹소설도 있고요. 카카오 웹툰에는 카카오 웹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찾아보면은 마블 만화라든지 DC 만화도 있습니다. 일본 만화도 있습니다. 일본 만화도 예를 들어서 건담이다 찾아보면은 다 그 과거 오리진 작품하고 몇 작품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품들을 연재하기도 하고 해외 작품들을 가져와서 배급하기도 합니다. 그런 작품들을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채널을 이용해서 지금 이용하고 계실 텐데 아쉬운 점은 굳이 이제 그 이쪽 관련된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아쉬운 거는 너무 다 똑같아요. 이거 보면은 회귀물, 이거 보면 이생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회귀하면서 꼭 막내딸, 막내아들, 막내딸, 막내아들이 이제 흔하다 싶으면은 장남, 장녀. 이게 흔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없어요. 항상 그런 회귀물만 반복되는 게.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걸 몇 년 동안 보다가 회귀물만 계속 보다가 이제 지겨워서 요즘은 중국 원작 소설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걸 좀 많이 보거든요. 아니면 일본 거를 번역한 걸 보는데 그런 것들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컨텐츠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컨텐츠를 복제하는 그런 이제 관습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